같은 공간 다른 느낌의 영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김민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 드라마 같죠? 네. 예, 학생과 제자. 예, 진학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갈게 갈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만약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네. 지금 민영 씨 연기 많이 마셨거든요. 민영 씨 지금 어지러질합니다. 눈 따가워. 네. 아,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. 여기 앉으세요. 잠깐만요. 저기 앉아 보세요. 아. 서 있어 앉으세요. 뭐야? 너 또 가까이 앉았어? 어머, 요것들 봐라. 아직 전반전밖에 안 끝났는데 아주 그냥. 근데 진짜 어떻게 하다가 네. 29살까지. 근데 진짜 딱 이쪽으로 보면은 네. 전혀 뭐 끌릴 데가 전혀 없는데 키도 크지. 네. 얼굴 눈 지 웃는 것도 진짜 잘 생겼어요. 지 웃는 것도 진짜 잘 생겼어요. 김여름 씨의 이상형이 네. 잘생긴 남자예요. 네. 예. 키도 크지? 네. 얼굴 괜찮지? 네. 아, 그래요? 네. 예쁘세요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야, 이 그림 좀 설렌다, 진짜. 물이 딱 올라오면서 연기 딱 하면서 가운데 대화를 나눌 때. 아, 형, 저기, 형이 지금 민영이가 되고 싶지. 감정이입하는 거야. 야, 무슨 얘기를 할까? 김민영이 얼마나 지금 떨리겠어. 여기, 너 왜 왔냐, 또? 구경담, 약간 우리 구경담만 나타나면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. 깜짝깜짝 놀랍니다. 지금 얘기 잘하고 있는데 왜? 네. 지난번 파티 때 이랬었거든요. 예. 저러다가 이제 계속 눌러 앉았거든요. 예. 백테이터. 고기 드실 거예요? 슬슬 지금 가면 돼요? 네. 오네요. 자, 진학상담 끝나고.